안녕하세요. 딸미안 에스프입니다. 오늘은 수제비를 만들 건데 손에 안 묻히고 쉽게 떼어낼 수 있는 주걱 수제비를 만들어 볼게요. 수제비 반죽을 만들어 볼게요. 저는 이렇게 계란컵 기준으로 했어요. 근데 계란컵이 없으시면 이게 200ml 종이컵 이런 걸 하셔도 됩니다. 종이컵도 좀 작은 게 있더라고요. 근데 200ml 하셔야 돼요. 오늘 저는 밀가루 2컵을 사용했는데 저는 찰밀가루를 사용했습니다. 중력봉 사용하셔도 되고요. 우리 밀가루 사용하셔도 되는데 우리 밀가루는 이제 고소하기는 한데 찰기가 조금 덜해요. 박력본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그건 빵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쓰시면 안 되고요. 밀가루 2컵입니다. 요거는 감자 전분이에요. 3큰술이에요. 요걸 좀 넣으면은 조금 뭐랄까 반죽이 매끌매끌하면서 쫀득쫀득한 식감이 있어요. 그렇다고 요거 감자 전분을 또 너무 많이 넣으면은 국물이 좀 탁해요. 그러니까 요 정도만 넣으시면 됩니다. 이게 황금 비율인가 봐요. 아 예. 내가 조금 많이 욕심을 내서 했더니 국물이 무슨 덮밥 국물 같이 됐어요. 너무 껄쭉하더라고요. 전분가루하고 밀가루가 잘 섞이도록 이렇게 한번 이렇게 섞어주세요. 요거는 물 250ml입니다. 소금은 꽃소금 기준으로 했습니다. 작은 스푼 하나 요거를 잘 녹여주세요. 네, 잘 녹았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뿌려주세요. 조금 됐는데 어떡하지? 왜 그러지? 어저께는 점도가 딱 맞아도 오늘은 조금 되네요. 내가 가루를 좀 넉넉하게 넣었나봐요.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요거보다 조금 더 묽어야 돼요. 상태 따라 물을 조금만 더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 한 스푼 정도 더 넣어볼게요. 네, 이 정도로 하면 돼요. 250ml에서 제가 한 스푼 정도 물을 더 넣었습니다. 이렇게 뚝뚝 떨어질 정도로 이렇게 반죽하시면 돼요. 이제 반죽이 숙성되는 동안 야채를 썰어볼게요. 이제 감자입니다. 감자는 너무 이렇게 두껍지 않고 얇판얇판 썰어주세요. 감자가 잘 안 익어요. 양파는 감자 한 반 정도만 넣으면 되니까 한 4분의 1 정도만 사용할게요. 양파는 좀 도톰하게 썰어주세요. 이제 호박은 반달 모양으로 썰어줄 거예요. 호박은 도톰하게 썰어주세요. 빨리 익어서 약간 문드러질 수가 있으니까 도톰하게 해주셔야 돼요. 파는 한 반대 정도 사용할 건데 송송 썰어주시면 됩니다. 흰 비번도 조금 넣으시고 밑에 초록 부분도 쪽 섞어 넣어주시면 돼요. 야채는 집에 있을 법한 재료로 이렇게 다 준비해서 봤습니다. 들어간 거 별로 없는데 국물 정말 맛있습니다. 해놓으면 이제 구수하고 맛있는 국물을 만들어 볼게요. 물 1.2L입니다. 여기다가 요 다시팩 하나 넣어주세요. 저는 붉은 새우 한 10마리를 이렇게 준비했는데 요거 보통 냉장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자레인지로 한 30초간만 살짝 돌려주면은 더 구수해져요. 그래서 요거랑 같이 넣고 한 7분간만 우려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강불로 하지만 끓기 시작하면 중불로 해주세요. 이제 7분이 지났어요. 요 다시팩을 건져낼게요. 우리 냄비가 조금 어두워서 그런데 정말 색깔이 아주 맛있게 우러났어요. 제가 그냥 하는 소리인데 혹시 붉은 새우 없다고 걱정하시지 말고 그냥 다시팩만 하셔도 돼요. 그리고 바지락 같은 거 좀 넣으셔도 맛있고요. 요 새우는 건져내지 마세요. 요 새우는 그냥 드셔도 아주 맛있습니다. 먼저 이제 감자를 넣을 거예요. 감자가 빨리 안 익어서 먼저 넣을게요. 국간장 한 스푼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불 좀 세게 해주세요. 그리고 참치액 한 스푼 넣었습니다. 그리고 간마늘도 한 스푼 넣었습니다. 그리고 팔팔 끓여주세요. 감자가 살짝 익을 정도래요. 이렇게 박았고요. 딸, 응. 감자가 조금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익으면 돼요. 다 익은 건 아니고 슬쩍 익은 거. 집에 밥주걱 있으실 거예요. 밥주걱 넣고 요 젓갈로 해갖고 이렇게 쭉쭉 밀면 돼요. 이렇게. 아이고, 처음에 너무 많이 떠졌네요. 얘가 부드러워서 막 그냥 내려가네요. 밀가루에서 두면은 아까보다 좀 더 찰져요. 그리고 한 번씩 이렇게 휘 저어주세요. 이제 반죽을 다 떠넣었으면은 호박하고 이 양파를 넣으세요. 파는 조금 이따 넣을게요. 그래갖고 한 2분 정도만 끓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호박이 살콤 익었어요. 그래서 파를 넣을게요. 그리고 이제 간을 보세요. 만약에 싱겁다 그러면 소금을 좀 더 넣으시고 내가 좀 짜다 그러면 그냥 맹물 넣으시면 됩니다. 끓이다 보면은 조금 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맹물 넣으시면 되고요. 얼큰하게 먹고 싶다 그러면 취향껏 청양고추 조금 넣으셔도 너무 맛있어요. 요거는 한 그릇으로 안 끝나는 맛이에요. 두 그릇 정도 먹어야지 끝나는 맛이에요. 정말 맛있어요.
우리 딸이 그랬거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 또 만나요.